안녕하세요, 헤딩입니다. 오랜만에 가방 하울 영상이에요. 겨울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은 제품들인데요. 제가 매년 이맘때쯤 손이 자주 가는 가방부터 요즘 꽂힌 체이백까지 다양하게 골라봤어요. 특히 가볍게 뵐 수 있는 데일리백으로 추천하는 영상이라 30만원 이하의 가성비도 좋은 예쁘고 착한 가방들만 준비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요즘 완전 인기가 장난 아닌 르마스크 푸딩백이에요. 요 가방은 르마스크에서 협찬해준 제품인데요. 주문이 많아가지고 재고가 계속 소진이 돼서 저도 받는데 좀 걸렸거든요. 못 빠지게 기다리다 딱 받아서 가방을 만졌는데 진짜 첫 터치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연 소가죽인데 완전 부드럽고요. 이렇게 막 구겨도 될 정도로 유연합니다. 광택이 살짝 도는 거 보니까 소가죽에 가공을 좀 한 것 같은데 맨들맨들해서 오염도 덜 될 것 같아 좋았어요. 디자인은 긴 직사각형의 네모난 가방인데요. 각이 딱딱 떨어지기보다는 살짝 접어놓은 것처럼 쉐입이 부드럽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맞물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볼륨감도 좀 있어서 이름이 푸딩백인가 싶더라고요. 딱 푸딩처럼 은근히 탱글탱글한 느낌이 기분이 좋아지는 가방이에요. 전체 사이즈는 중간 정도이고요. 꼭 챙겨 다니는 소지품들, 지갑, 핸드폰이랑 쿠션이랑 립스틱 같은 화장품을 넣은 파우치 이렇게 넣어봤는데 아주 여유 있었어요. 내부엔 카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스트랩은 길이 조절폭이 넓어서 토드부터 크로스까지 다 가능한데요. 전 크로스로 많이 맸는데 편하기도 하고 끝넓이가 좀 두꺼운 편이라 쿨한 분위기를 더해줘서 좋았어요. 컬러는 6가지 있었고요. 버터 컬러랑 블랙 중에 진짜 고민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마일웨어 같은 편한 룩에 더 자주 맬 것 같아서 좀 더 힙한 느낌이 나는 블랙으로 결정했어요. 버터나 베이지 같은 컬러는 겨울 코트 포멀한 룩의 포인트로도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방 역시 르마스크인데요. 이건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마론백이에요. 딱 핸드백 사이즈의 단정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인데요. 앞에 푸딩백이 자연스러운 촉감과 디자인이라면 요건 같은 천연 소가죽이지만 힘이 있고 모양도 딱 잡혀 있어요. 전면에 길게 내려온 덮개는 자석으로 클로징하는데요. 숨어있는 자석이라 노력해서 맞출 필요 없이 그냥만 덮어주면 딱딱 붙어서 완전 편했고요. 제가 가방 잠그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작은 포인트인데 이런 게 가방에 손이 가고 안 가고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미니백이라 내부는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지품이 다 들어가긴 했어요. 특히 카드 수납할 수 있는 내부 포켓은 달려있고요.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서 더 보완이 되고 튼튼한 느낌이에요. 여행할 때 그냥 소지품 넣은 백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죠. 스트랩은 조절이 가능해서 이것도 토드부터 크로스까지 다 가능하고요. 컬러는 4가지 있었는데 요 화이트 그레이 컬러가 딱 고급스럽고 차분해서 은은한 계열 옷 입을 때도 좋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역시 오늘처럼 몽글몽글한 컬러 입어주니 너무 예뻤고요. 반대로 블랙이나 컬러풀한 옷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플랜포아더데이 가방들이에요. 여기 가방은 되게 소재나 디자인이 유니크한 게 많아서 겨울만 되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추운 날씨엔 옷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니트나 코트, 패딩 이런 거 입을 때 좀 독특한 가방으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손이 자주 가는 가방입니다. 첫 번째는 브라운색 지브라 패턴 가방인데요. 아주 짧은 털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폴리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가죽이 아닌 천이라 되게 유연하고 가볍고 부담이 전혀 없어요. 긴 직사각형 모양인데 스트랩이 길어서 숄더백으로 들기 좋고요. 중간에 자석 단추가 하나 있는데 붙이면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서 전 안 붙이고 그냥 드는 게 예뻤어요. 내부도 광택이 있는 맨들거리는 천이라 노출이 돼도 깔끔하게 예뻤고요. 전체 통수납이라 수납은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거 2, 3년 전에 산 것 같은데 블랙 지브라랑 요 브라운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달마시안 패턴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가방이 편하기도 하고 세 가지 패턴 모두 매력적이라 겨울에 포인트로 들 가방 찾으시면 요거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전 겨울마다 진짜 잘 메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포 아더데이에서 구입한 가방 중에 잘 메고 있는 제품 하나 더 소개해드려요. 이건 귀여운 레오파드 퍼 가방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에 손잡이까지 가방 전체가 부들부들 짧은 퍼 소재라 엄청 귀여워요. 이건 구입한 지 더 오래됐는데 포인트 주기 정말 좋아서 겨울에도 잘 메고 여름까지 사계절 내내 잘 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밑창은 따로 없고 딱 납작하게 앞에서 보이는 모양 그대로 생긴 백인데요. 화려한 레오파드 패턴이라 안에 뭐 넣었을 때 모양이 그래도 망가지지 않고 괜찮았어요. 작은 가방인데 높이가 은근히 있어서 소지품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손잡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얇은 옷엔 어깨에 멜 수 있는데 보통 겨울 옷엔 토드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여밈은 앞에 보여드린 지브라 백처럼 자석 단추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자석 단추가 진짜 겁나 세요. 한번 붙으면 절대 혼자서는 떨어진 적이 없고 한 손으로도 안 되고 두 손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탁자에 올려뒀을 때도 물건이 그냥 막 빠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레오파드 퍼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 자체도 미니멀한 쉐입이라 전혀 부담스럽진 않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빈티지해서 전 오늘처럼 조끼랑 스커트 같은 귀여운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요. 모델 착용컷처럼 그냥 깔끔한 니트랑 들어도 또 멋스러운 느낌이 났어요. 그냥 옷 입는데 좀 심심하다 싶으면 가볍게 포인트로 해주기 딱 좋은 백이에요. 다섯 번째 가방은 여밈의 미니 플럼프 백입니다. 여밈 브랜드 가방들이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면서 좀 트렌디한 디자인이 많아 평소에 좋아하는데요. 요번 FW 시작할 때 요 미니백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크기가 작아서 가끔 들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가방은 보따리처럼 좀 둥근 쉐입인데요. 넓은 스트랩이 이어지는데 여기 가죽이 맞물리면서 볼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요. 요것도 밑창은 따로 없이 전면 모양 그대로 생긴 백인데요. 안에 수납을 채우면 가운데가 빵빵해지면서 오히려 더 예뻐집니다. 작고 손잡이도 이어져서 수납력이 좀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필수품 다 들어가고 살짝 넉넉하더라고요. 그냥 데일리백으로 들기 좋았고 소지품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사이즈 큰 것도 나오니까 큰 사이즈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미니 플럼프 백은 역시 손잡이가 길지 않아서 얇은 옷엔 어깨에 끼울 수 있지만 보통 겨울옷 입을 땐 토드로 드는 게 훨씬 편했고요. 그리고 재질도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고른 광택이 있는 버전이랑 광택 없이 매트한 소재도 있어요. 전 가방은 좀 포인트 되는 거 좋아해서 광택이 있는 버전으로 골랐고요. 오늘은 가방이 주인공이라 올 화이트 톤으로 코디해봤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좀 귀엽지 않나요? 요렇게 클래식한 캐주얼 룩에 들기에도 좋고 코트에 출근 룩으로 포멀하게 입을 때 들어도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마지막 두 가지는 크기가 좀 있는 빅백들이에요. 먼저 아카이브 에크의 리버시블 쇼퍼백인데요. 이건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라 보자마자 너무 잘 멜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외출할 때 빅백을 안 메면 좀 불안하거든요. 특히 숄더에 편하게 메는 가벼운 백을 좋아하는데 요게 딱 그거예요. 소프트한 양가죽 소재에 토드랑 숄더로 멜 수 있는 끈 두 가지가 모두 달려 있고요. 이 가방이 얼마나 크냐면 밑창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이 진짜 엄청나게 돼요. 특히 이 가방은 재질도 진짜 부드러운데요. 막 구겨지는 유연한 양가죽으로 무게도 가벼워요. 안쪽에는 내추럴한 느낌의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름처럼 뒤집어서 캔버스 소재가 밖으로 나오게도 멜 수 있어요. 이렇게 메면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저는 리버시블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요 가방은 진짜 리버시블로 잘 활용할 수 있게 엄청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은은하게 실이 좀 섞인 캔버스 소재랑 브라운 가죽 컬러 매치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박음질이나 마감 부분이 되게 깔끔해서 뒤집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로고 컬러도 브라운으로 딱 맞춰주고 주머니까지 오히려 이 소재 조합이 뒤집었을 때 좀 더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스트랩에는 아카이브 에크의 포인트죠. 이렇게 투명한 장식이 있어서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전 오늘 두 가지 모두 매치하려고 클래식하게 코디해봤는데요. 모델 컷처럼 멋스러운 룩이나 캐주얼한 룩,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마지막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방 중에 가장 빅사이즈, 그리고 소재도 가장 독특한 무음의 퍼프와 크로스백이에요. 은은한 광택이 도는 짙은 네이비 컬러인데요. 소재가 종이처럼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타이백 원단이에요. 원단이 좀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재활용이 되고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가볍고 유연하지만 내구성이 좋고 생활방수도 돼서 여기저기 막 쓰이는데 이렇게 빅백으로 만드니까 되게 독특했어요. 무음에서는 여기에 볼륨감을 줘서 약간 쿠션처럼 가방이 전체적으로 빵빵한데요. 특히 스트랩 부분이 넓고 볼륨 있어서 맸을 때 되게 유니크한 분위기가 났어요. 가방도 되게 사이즈가 큰데 통수납이라 진짜 수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퍼가 양쪽에서 자유롭게 열 수 있어서 착용했을 땐 되게 편했어요. 어쨌든 각이 딱 있는 백은 아니라서 책이나 이런 무거운 거 넣어야 할 때보다는 가디건이나 목도리 들고 다니면서 귀찮을 때 가방에 쓱 넣기 좋더라고요. 내부엔 작은 수납 포켓이 있고요. 안쪽 면 컬러가 그레이라서 열었을 때도 예뻤어요. 원마일웨어 입을 때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고 청바지나 청치마 같은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여기까지 올겨울 데일리백 추천 영상이었어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